오늘 우리 시장 어떤 영향 속에 출발을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는 부각 가운데 어느 쪽으로 살펴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전망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도 사실은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오랜만에 기분이 참 좋았는데 그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그 재료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양시장, 코스피 코스 양시장에서 들어왔고요.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단기적으로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에게 양매수가 들어온 건 거의 한 달여 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환율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원자재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금 좀 막혀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 이틀 연속으로 매수해줄지 여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늘 나스닥에서는 좀 한 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베어마켓에서의 단기적인 반등의 불가해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국내 코스피 지수는 2700선을 하방 지지를 하면서 일정 부분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일시적인가 추세적인가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래도 그런 약간 변곡점이 있는 시장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투자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섹터라든지 조선업 섹터 같은 전통적인 섹터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주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선 소부장, 특히 장비주 쪽에 대한 강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에 이제 큰 폭의 낙폭이 컸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조선업인데요. 조선업 관련해서는 이제 업황에 대한 호조라든지 1분기 수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추가적인 친환경 선박 등에 대한 수주 가능성 등에 힘입어서 현대중공업이 또 신고가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조선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상승 추세가 지금까지는 좀 이어졌기는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지금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좀 관망하시면서 좀 추세적인 부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역시도 사실 어제와 같은 주력 섹터에 대한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곡물, 사료주 같은 경우에 대한 상승이 좀 눈에 띄게 좀 보였습니다. 곡물가 인상에 대한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판가로 전가시킬 수 있는 식품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항공주에 대한 또 기대감을 좀 모아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오늘 항공주가 이제 4% 이상 급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마스크 항공 내에서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 의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는 부분이 좀 풀리면서요. 여객 수요라든지 앞으로 이제 2분기 이후에 실적 기대감 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항공주의 움직임도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차전지 섹터도 얘기해봐야 되는데요. 2차전지 섹터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좀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이에 반해서 좀 과대낙폭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전지 내에서의 종목별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2차전지 섹터는 강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 최근에 이제 낙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과대했던 첨보라든지 대주전자재료 같은 최근에 좀 덜 오른 종목 중심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덜 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